신입생들은 뭔가 이렇게 막 이런 눈빛이 있어 딱 봐도. 술 먹고 있어서 늦었는데 키키키읍 카파 와서 옥보단 먹는데 백미 생각나서 들어와서 키키코 칵테일 바. 저도 가면 옥보단 항상 먹습니다. 콕 우리를 아니 기억이요. 옥 너네는 옥 옥보단인데 옥보단. 형 오늘 낮에 날 엄청 따시더라. 18 커플들 발장 끼고 댕기던데 우리는. 요즘 뭐 거의 20도까지 올라가잖아 낮에 온도. 오늘 개 더웠다고? 아 그래? 더워? 낮에 23도. 아 오늘 유독 더웠네. 또 한창 코로나 싸 분리식이라 벚꽃 축제 엄청 가겠다 형 우리는. 뭘 자꾸 우리는이야. 미안해 벚꽃 축제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초에 그런 거에 별 감흥이 없음. 뭐 벚꽃 축제 크리스마스 기념일이라던가 이런 거에 딱히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가지고. 어제와 오늘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뭐지? 생일은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생일은 지금 한 5년째 기억이 없긴 한데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랑 벚꽃놀이 가자고 하면 안 가냐고요? 아니, 그럼 가죠. 만약에 뭐 가자고 하면 가는데 내가 먼저 막 와 존나 드디어 벚꽃축제다 여의도 가가지고 벚꽃축제 존나 재밌게 놀아야지 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해. 이쁜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겨 그러면은 할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보통 이제 벚꽃축제 때는 꼬시고 있고 신입생 벚꽃축제 끝나고 나서 사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헤어지고 크리스마스도 안 즐겨. 꼬시고 있는 시즌은 뭔데? 딱 요맘때쯤 이제 약간 이제 그 신입생들 특유의 그 멍청한 눈빛이 있어요. 분명히 나도 그랬고 약간 이렇게 학교 다니면은 약간 한 2, 3학년쯤 되면은 신입생들은 뭔가 이렇게 막 이런 눈빛이 있어 딱 봐도. 그리고 꾸미고 다니는 애들 다 신입생임. 아니야 내 동기 애들도 잘 꾸몄어. 꾸미긴 꾸며 근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둠이 애들이 항상 드리워져 있어요. 경영학과 그놈. 아니요 뭐 그냥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지뢰밭이 되었다고 한다. 근데 그것도 내가 말했지만 내가 우리 과에서 가장 큰 지뢰였음. 걔네가 피해. 내가 우리 과에서 가장 큰 지뢰였기 때문에 1호학번에 한 명, 16학번에 한 명, 17학번에 13학번 때는 또 저기 제가 또 다른 과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리고 사실 1, 2, 1, 3은 나랑 겹칠 일이 딱히 없어요. 야 1, 3, 1, 4는 내가 군 전역해가지고 23, 24살이 돼서 1호학번, 14학번 애들 만나잖아? 그 뭐라도 되는 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은 나보다 오래 했겠지. 복학하고서 이렇게 뭔가 산전수전 겪고서 물론 군대에서 겪은 거겠지만 와가지고 이렇게 학회실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딱 이제 2학번 정도 차이 나는 여자애들이 이제 실세란 말이야. 실세 3학년 그 고참 느낌에. 왜냐면 여자애들 4학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취업하느라 바빠. 이렇게 인사할 때도 뭔가 아 안녕하세요 그러고 한 종강 파티쯤 돼가지고 이제 주제 모르고 나대다가 나 같은 애한테 한번 들이받쳐봐야 이제 뒤로 불리진 않아요. 전 앞에서 합니다. 제가 이제 늘상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 이제 다시 말해봐 제일 많이 했고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있음 여기에 지금. 근데 약간 뭔가 주제를 넘으려고 한다. 존예면 봐준다? 존예면 코인이 몇 개 더 있을 수 있지. 이쁘면 매력으로 느낄지도? 그럴 수도 있는데 난 아니야. 이성적 취향으론 절대 아니고 나와봐 쌍년들아 이런 감성 나 별로 안 좋아해. 나와봐 쌍년들 하면 옆에서 어머 하는 요런 스타일이 좋아. 무슨 느낌인지 알죠? 난 그래도 나름 잘해줌. 야, 어 그래 하면서 약간 그냥 웃자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놀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막 술 먹고 놀다가 좀 선 넘었어. 그러면 이제 바로 다시 말해봐 나오죠. 다시 말해봐 너. 지금 운동은 축구만 하죠. 러닝도 안 해. 지금 제가 지금 회복이 너무 더뎌가지고 한번 축구하면은 이게 한 4일 가요. 한 3, 4일. 지금도 나 언제 축구해서 화요일날 축구했지. 100% 아니야. 좀 아파. 아 힐링팩터 고장났어. 아씨 영화 로건이 존나 생각났네. 진짜로? 아니 그 영화 로건이 그 울버린 이 엑스맨 영화에서 초능력자 여기서 이거 칼 나오는 애 알죠? 얘가 원래 힐링팩터 기능이 이 초능력이 그게 짜세란 말이야. 그 재생 능력이 너무 세서 늙지도 않음. 몇백 년 삼 그 사람. 점점 늙으면서 이제 세포가 재생이 안 돼. 그래서 얼굴도 실제로 많이 늙고 회복도 이제 점점 느려진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 축구하고 나면 그 로건 영화 가 존나 생각나. 젊었을 때는 매일매일 축구 차고 막 이러던 애가 약간 늙어가지고 약간 뭔가 쿨럭쿨럭 되고 약간 진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더라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이야. 고등학교 때는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했거든. 막 알배기고 이렇다? 이거는 이제 막 완전 막 진짜 막 학교 막 체육대회 열리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알배기거나 이런 것도 딱히 없었는데 나는 고등학교는 그냥 축구로 그냥 다 녹였거든요. 지금은 한번 하루 하면은 다음날은 그냥 휠체어 타야 돼, 씨.
다음날은 그냥 움직이기도 힘들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운동도 안 했고 이미 몸은 망가졌고 살쪄가지고 이게 내가 봤을 때 살만 좀 빠져도 지방만 좀 빼도 체력이나 이런 거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몸이 가벼워지니까 엊그저께 얼마 전 아 나 지금 정형외과 다니잖아. 나 어제도 금요일날에도 주사 맞고 왔거든요. 호주에서 이제 좀 저릿저릿해져가지고 아니요 가자미근 말고 발가락 감각이 좀 무뎌져서 당뇨 같은 거 오면 발 같은 거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 심하면. 근데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예전에 내가 당뇨 검사하니까 당화혈색소 좀 높게 나왔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 막 이렇게 얘기했었다 하니까 그 정도로 당뇨라고는 안 한다고 아마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거라고. F 의사쌤과 T 의사쌤 둘 차이 같아 약간. 지금 다니는 정형외과 의사쌤은 약간 완전 현실주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걸 당뇨라고 할 거면 저도 당뇨죠. 약간 이런 마인드 약간. 저번에 피검사했던 의사쌤은 이제 아 요거는 당뇨라고 보시고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운동 많이 하시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뭐 한 4, 50대 되기 전에 당뇨 정복한다 마인드이기 때문에 우리 20계열 선생님들께서 에이즈 완치 판정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하면은 이제 아무도 안 믿는데 실제로는 지금 줄기세포 그게 발전이 비약적인 발전을 실제로 이루어서 그러니까 줄기세포 이용해가지고 그 에이즈가 불치병이잖아. 원래는 불치병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완치자가 나왔어요. 당뇨도 불치병인데 대안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평생 주사만 맞으면 딱히 문제는 없는 식이요법 잘하고 원시인들한테서 탈모 치료 유전자 찾았다는 거 본 적 있어. 그거 한 우리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나왔어 그 얘기. 아니 잘린 팔도 갖다 붙이는 세상에 그건 하는데 탈모 이거 털나게 하는 거를 왜 이렇게 힘든지. 노화랑 관련되면 거의 다 치료 불가더라고. 있던 게 없어져서 감각은 있을 거 아니야. 신경들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렸어도. 그래서 신경들 이어서 다발만 연결하면 할 수 있는데 아예 없어진 건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을 붙이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예 안 갖고 신경 자체 체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붙일 수 없대요. 오늘 보니까 상온에서 저항 없는 전도체 발견했대. 제발 전기 공작행 가지아. 상온에서 저항 없는 전도체보다 지금 이제 향후 10년 안에 인공태양,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에너지죠. 지금 뭐 이제 뭐 10년, 20년 안에 개발된다. 그게 개발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인류는 증기기관을 개발했을 때처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지금 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지 지금. 그거 되면 우리가 프로토스도 맞다니까. 진짜 리얼이야. 그거 되면 우리가 프로토스야. 전기 공짜 되면 냉장고 열어놓고 살아야지. 냉장고를 뭐하러 열어놔. 에어컨이 24시간 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막 환경오염 존나 좀 심하고 막 이렇다고 하잖아요. 전기 그것만 개발되면 그 지금 있는 환경 관련한 문제의 60%인가 70%를 끝낼 수. 그러니까 전기로 태울 수도 있거든요. 실외 에어컨이 생겨서 여름 극복 기대해도 되려나. 그러니까 에어컨이 이제 환경 오염을 또 한대.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도 다 없앨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대요. 뭐 저도 정확히는 제가 이과도 아니고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혹시 여자친구도 전기가 만들어 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